야, 핸디. 캐리어가 이거 책상인데 완전. 아, 좋네. 칭칭대는 태카님 별풍선 200개 룰렛 결과는 차문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고메 달고 나서 첫 추가 푹. 아 씨부레 콜라 얘들아 어쩔 수 없이 펩시 먹어야 될 것 같다. 코카콜라가 없습니다 집에. 어쩔 수 없이 펩시 먹을게요. 확실히 코카콜라가 맛있어. 콜라는 코카콜라지 얘들아. 진짜 리얼 팩트다 그거는. 딱 콜라 따를 때 여러분들 탄산이 딱 터지지 않게 콜라 따를 때 딱 탄산이 터지지 않게 딱 천천히 따라야 돼. 그래야지 딱 이거를 입구녕에 딱 넣었을 때 입에서 팍 터지면서 탄산의 그 맛을 100% 리얼로 느낄 수가 있어. 근데 펩시는 별로야. 코카콜라가 맛있어. 펩시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거 유통으로 들어올 때 범프리카 형님께서 얘기했거든? 코카콜라가 두 배 비싸다 했어. 근데 펩시는 유통으로 들어올 때 반값이래요 코카콜라에. 그래서 치킨집, 피자집 뭐 이제 보통 배달할 때 콜라를 시키면 펩시를 많이 쓴다고 하죠. 그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펩시가 더 맛있다고. 프로페셔널이는 아직 입맛이 입린이네. 입린이. 콜라는 코카콜라지 얘들아. 그리고 얘들아 두 번째 팁 알려줄까? 콜라를 먹을 때 이 빨대를 꼽아서 빨대로 빨아먹을 때 그 콜라 맛이랑 이렇게 입구녕에 들어 부어서 먹는 거랑 또 맛이 틀려. 왠 줄 알아? 이렇게 들어 부으면은 이 콜라의 맛들이 입구녕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그 느껴지면서 탁 목구녕으로 탁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딱 그 전달되는 그 맛들을 전율로 다 느끼면서 이제 목구녕으로 들어가거든? 근데 빨대로 만약 콜라를 바로 먹어 그러면 바로 그냥 목구녕으로 바로 그냥 삽입이야. 맞지? 보통 이제 막 이제 콜라를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. 그래서 이제 빨대로 뭐 탄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탄산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먹는 게 맛있긴 해 솔직히. 인정? 삽입이 왜? 맞잖아 얘들아 콜라 입구녕의 삽입.